국민의힘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신년 인사회 때도 뭐 권성동 의원 정도를 빼고는 당권 주자들이 다 나와서 또한 말씀들 했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 이 당대표 후보 적합도 지지율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동안 아주 하위권으로 밀려있던 김기현 의원이 상층으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그 대신에 전에도 뭐좀 하위권에 있었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이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시스에서 조사한 국민 리서치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나경원 30.8, 안철수 20.3, 김기현 15.2, 주호영 8.1, 유승민 6.9. 5등이면 이거 컷오프 되는 거 아닙니까? 4명 하면은. 어쨌든, 뭐, 주호영 빼면 들어가기는 들어갈 것 같네요. 그리고 MBC 여론조사 보면은 나경원 21.3, 안철수 18, 김기현 12.8, 유승민 10.4. 그리고 SBS 여론조사 24.9가 나경원, 안철수 20.3, 김기현 9.4, 유승민 7.9. 어쨌든 이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이네 사람이 4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양강이고 뭐 김기현, 유승민은 좀 하위권이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이번 뉴스 조사 보면 한 5%가 올랐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6.7%가 떨어져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네 가지 네개 통계를 가져왔거든요. 네 개가 이제 그 뉴시스, 그다음에 그 SBS, 그다음에 그 MBC, 그다음에 그 한겨레도 있어요. 2일자 아, 그랬습니까? 한겨레 한겨레. 신문 아, 예. 네 개를 이제 그 가져왔는데 네 개가 이제 그다 1등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이제 해야죠. 그렇죠. 예. 당원을 이게 하니까 네 개가 이게 전부 다 나경원이 1등입니다. 전부 똑같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개가 이게 다 나경원이 1등이고 거의 보면 안철수가 이제 2등. 2등.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놓고 있죠. 그다음부터는 이게 약간씩 이제 좀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분명한 건 이게 그 국민의힘으로 좁히니까 유승민이가 상당히 그 하위권으로 가는 이런 데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요. 결국 유승민 빼고는 다 친윤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유승민 빼고는 다 친윤이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유승민만 아니면 이게 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이런 이게 다 후보들입니다. 근데 유승민 안 돼요. 이 자는 이게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불탕 질치고 까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유승민만 이게 정리되면 뭐 누가 되든 결국 이게 그다 친윤이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 무심. 무심, 민심.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 유승민 빼고는 되게 무심. 왜? 누가 돼도 친윤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민심과 당심을 잡는 후보가 있으면 굳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나경원이가 되는데 굳이 비토할 이유는 없잖아요. 또는 이게 안철수가 되는 걸 비토할 이유도 없어요. 현재까지 윤심은 무심으로서 결국에 민심과 당심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뭐 저는 윤 대통령도 굳이 비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게 그 유승민은 지금 이게 지지율 보면요. 뭐 사당도 장담 못 합니다. 컷오프도. 지금 이게 아까 뉴시스에 보면 주호영이 빼면 뭐 4등이 됐잖아요. 근데 6.9예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6입니다. 6입니다. 모릅니다. 예, 이게 몰라요.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컷오프 4강을 하면요. 만약에 가장 큰 변수는 원희룡이고, 원희룡이가 놓으면 이게 4강이 될 거예요. 아, 근데 뭐, 물론이죠. 안 놓을 수도 있고, 반반인데, 원희룡 안 놓는다는 전제하에서는 4강이 컷오프가 되면, 그게, 결국에 또좀 황교안. 3명이 저는 오히려 안정권을 봐요. 나경원, 그 다음에 안철수, 안철수, 그 김기현. 다음에 김기현, 예, 그건 그 안정권. 다음에 유승민과 황교안 싸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뭐 어느 조사에 뒀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위로 나오는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 장관급 직책을 맡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뭐 명예직이나 다름없는데 왜 나경원 의원은 이 출마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주저하기보다 원래 이제 그 원래 인지도가 높은 분은요 미리 놓을 이유는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유승민 단이 출마 선언 공식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아직은 안 했죠. 그다음에 예. 그 안철수는 어떤지 제가 이번 주 중인가 공식적으로 안 했잖아요. 예. 나경원이라는 게 그 안철수나 뭐 유승민에게 인지도는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기현이나 인지도가 윤상현이나 인지도가 낮은 분들은 빨리 이게 출마가 얼굴 알려되잖아. 근데 인지도 높은 분들은 굳이 먼저 놓아가지고 매를 맞을 필요는 없죠. 원래 이게 그 출마 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직도 이게 나경원 의원이 그 좀 윤심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윤심이 진짜 나한테 있을까. 뭐 나한테 있는지 이것보다는 이제 또 뭐 원희룡이나 네, 누구한테 가 있을지 이것도 봐야 될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 나를 완전히 낙점을 안 해주니까 네. 좀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네. 제가 나경원 같습니다.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알잖아요 나경원 잘 알죠 자주 뵙고 잘 알죠 네. 그 제가 그렇죠 항상 좀 소신 있는 정치를 해라 그러니까요 아마 네.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그 힘들었을 겁니다 선거 몇 번 지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장부터 옛날에 이준석이 당대표부터 선거를 이수진이한테 말도 안 되는 동작부터 예. 큰 선거를 세네 번 연속 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힘들고 보통 사는 것 때문에 이게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경원 대표가 좀 이게 의기소침해가 자신감도 좀 잃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좀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쭉 4개가 다 1등 하니까 이제는 이제 신발끈을 좀 매더라고. 아, 그래요? 네, 신발끈을 매고, 이제는 이제 당이 부르니까 내 희생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제가 이게 누구를 저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성공만 제가 바라지, 예. 이 후보 중에 누구를 제가 이게 완전히 빨가벗고 누구를 지지할 생각은 없어요. 예. 홀딱 벗고 누구를 지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죠. 저는 이제 그 보수 평론가로서 예. 제 주적은 이게 이재명 문재인이기 때문에 뭐 누가 선전해도 좋아요. 그러게 나경원 이분들이 여론조사 1위니까 나와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면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가 후끈 달아오를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이게 그 이렇게 치열하고 열뜰수록 그 컨벤션 효과 크거든요. 예. 진짜 이게 재밌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번에 그 강자들 다 놔라. 나와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한번 싸워봐라. 예, 그래서 치열하게 이래가지고 이게 딱 지도부가 구성되면. 우리 최강 드림팀을 구성해라. 그래야 이게 총선이 이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나경원 의원은 이제 지금은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예. 아마 굳힌 것고 상당히 그 선전할 걸로. 뭐 나경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친하지만 예. 특히 나경원 의원 남편이 판사인데 윤석열하고는 둘 다 없는 사이거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할 때 나경원 대표가 이게 홀딱 보고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 이게 머뭇거리는 게 있지.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섭섭할 수는 있다 봐요. 예. 근데 그런 건 다 사적 감정입니다. 그런 건 이게 다 이제 녹이 없애버려야 되고. 이제는 이게 오로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나경원 등의 손을 잡고 저는 회전 내려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도 나오고 강자들 다 나와가지고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만이 국민적 관심도 모으고 또 그 기세로 총선까지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아주 시사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한동훈 장관한테 그 당대표 오기는 조금 이르지요 하면서 당대표 생각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웃기만 하더라. 안 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원희룡, 권영세 두 장관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은 유능한 인물이다. 출마하고 뭐 당대표 안 오고는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개각과 관련해서도 뭐 꼭 개각할 이유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좀 판단을 해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이나 권영세 출마도 용인하는 그런 그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권영세는 이제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권영세가 제일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오래 인연이 있죠. 예.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고시를 구수했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할 때 이게 권영세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예, 그렇다. 공부를. 예. 집 근처에서 서울대 도서관이 아니고. 예, 예. 그만큼 이게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도 과도하게 큰 역할을 했죠. 예. 권영세가. 예.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지율이 많이 안 뜨고 있고요. 네, 거의 안 가장 큰 게 용산 이태원 참사입니다. 그 권영세가 이제 공천한 그 박희영 구청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권영세는 아마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저는 가장 큰 변수가 원희룡입니다. 벌써 이게 한겨레 신문이잖아, 오늘. 예, 예. 뭐라고? 오늘 그 한겨레 신문에서는 나경원이가 20.6 1등, 안철수가 17.3 2등, 예. 그 다음에 3위가 유승민 13.5. 그런데 출마 선도 하나 원희룡이가 12.6 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예. 김기현은 4.9, 권성동은 2.8 입니다. 원희룡이 출마 선도 하는데 12.6 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출마 선을 했을 때는 원희룡이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장관이니까 정책도 게 맞지만 또 화물연대나 민노총 대응해서 제대로 했고요. 이런데 대권 후보감 아닙니까? 예. 솔직히 경력만 보면 뭐 최고 화려하죠. 아, 양천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세 번 하고 도지사도 두 번 하고 장관도 하고 경력 보면 화려하잖아. 예. 따라서 이제 마지막 변수는 원희룡이 남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이런 싸움이 될 거고 아마 이제 원희룡이 놓으면 바로 이게 다 코스로 예. 거의 뭐 나경원과 1, 2등을 다투든지 아니면 이게 단일화 하든지 이런 식의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원희룡 장관은 뭐 그 주변에서 출마에 대비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밑자락 이 바닥 다지기 작업을 좀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희룡은 당대표 출마 쪽으로 기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그 그렇죠. 원희룡도게 뭐 꿈이야 뭐 본 안 보나 꿈은 대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이번에 당 대표가 대권 가는게 급행 열차 표를 하나 이게 끊는 거거든요. 예. 정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본인도게 그 뭐 욕심이 없다면 그게 거짓말이죠. 따라서 이제 그 뭐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데 그 장관이기 때문에. 진짜 원희룡은 이제 윤심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죠. 예. 장관이 나가는데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심사숙고에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한동훈 장관 있죠. 예. 이분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당 대표 선거용이 아니고 예. 이분은 이제 그 총선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거론하면 안 돼요. 당 대표는 왜냐? 지금 여기 한동훈 장관이 이원석 총장과 더불어 이재명 문재인까지 때려잡아야 되는데 예. 이거 하다가 나가버리면 그럼 이게 누가 합니까 법무부는 예.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기소하고 처벌하고 그다음에 문재인도 있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 나와야지 총선에 무조건 나와야 돼. 다음 총선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평가 선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다음 총선에게 모든 자원을 총가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게 부동의, 우리 자유파의 부동의 1위의 대선 후보 주자입니다. 예. 이런 분이 총선에 안 놓으면 안 돼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과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는 다음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에 뭐 송파라든지 김웅지역구 있잖아. 예. 이런 데 녹아지고 좀 이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거를 공동선거위원장이나 이런 게 역할을 선대 본부장 하면 되죠. 본부장은 이제 그 실무를 해야 되니까 전 보다는 게 자기 선거도 하고 그런데 얼굴 마담이니까 저는 위원장 정도 예. 더 급을 올려서 선거대책위원장 정도는 예외된다 봅니다.